아무리 원하지 않았던 아기라도 생명이야. 넌 그 아기에 대해서 최소한 눈꼽만큼의 책임감도 없어? 양심이라는 것도 없냐고. 이건 살인이야.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, 정문아? 아니, 원래 그 친구가 되게 재밌는 친구야. 어, 형! 그래, 오랜만이다. 잘 돼가지? 아, 뭐 그렇지 뭐. 아, 인사해, 아람씨. 나인수 감독님. 아, 안녕하세요. 이 아람이라고 합니다. 새로운 리포터. 아, 그래? 안녕하세요. 저기, 나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? 지금? 뭐 그러지 뭐, 특별한 건 없어요. 아, 먼저 가고 있어요. 무슨 일인데? 저기 정루나 말이야. 아, 얘기 들었어. 날 찾아왔더라고. 다시 어디 자리 없을까? 아니 뭐 자리 앞으로 나겠지만 지금 새로 시작하는 건 없잖아. 아, 왜 그러는 건데? 어떻게 된 거야? 아, 형은 결혼한다고 그러고 루나 씨 아니라 그러고. 됐다. 바쁜데 그만 가봐. 아, 그래요. 나중에 봐요.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말도 안 돼. 너무 웃기죠? 어머, 말도 안 돼. 말도 안 되죠, 말도 안 되죠. 아무도 안 믿어요. 근데 진짜 그랬다니까요. 와, 너무 웃겨가지고. 질문하시겠어요? 100% 하실 거야. 질문하시면 진짜 얘기 진짜 다 웃었어, 다 웃었어. 백발백중. 야, 그 생각은 진짜. 아, 근데 이제 보니 굉장히 멋쟁이다. 아, 멋쟁이는요, 누님이 훨씬 더 아름다우십니다. 아우, 동생인데 참. 뭐? 자, 이제 동생? 하시죠. 놀고 있네. 이렇게 멋진 동생이 나올 줄 알았으면 약속 안 잡았을 텐데. 미리 선약이 있어. 어찌 그리 하마같이 생긴 주제에 튕기기는? 정말이야? 아우, 아쉽다. 그럼 다음에 만날까? 언제 시간 있어?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. 저 형은 있는 게 시간이니까. 내가 먼저 연락하긴 좀 그렇다. 이래봬도 나도 여자잖아. 어, 못 봐주겠다 진짜. 아니, 저 얼굴에 저 몸매 여자? 제가 아주 멋진 곳으로 모시겠습니다. 누님. 누님? 아무나 누님이구만. 바람둥이 같은 놈. 제 명함입니다. 주제 명함? 아주 물 뿌리듯 뿌리고. 소개팅? 다 늙어 빠진 여자랑 무슨. 저 제비 아니야?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, 누님? 동팔씨, 여기 웬일이야? 친구 만나기로 해가지고. 얘가 왜 이렇게 안 오냐? 에, 나갑시다. 어디?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. 순대국밥 두 개요. 네. 남편 안 고파. 안 먹어도 돼. 먹고 죽은 귀신을 때까도 좋댔어. 드셔, 누님. 근데 사장님도 이러는 거 아시나? 뭐가? 아, 누님이 나 좋아하는 거. 너, 야, 이봐요, 노동팔 씨. 아, 뭔가 크게 오해하는 것 같은데요.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 네버 동팔 씨한테 맘 없어. 알아? 근데 거긴 왜 왔어? 친구 만나러. 친구는 왜 없어? 바람 맞았어. 급하게 취소했다고 연락 온 거야. 누님 나 좋아하지? 아니랬잖아.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. 아